네. 프로야구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스토브리그인데요. 프로야구는 지금 말 그대로 스토브리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토브리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선수 출신이 아닌 프로야구 단장. 그러니까 극중 이름이 백승수 단장인데요. 이 사람의 행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드라마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면 물론 드라마의 가상의 인물인데 현실 인물과 많이 닮아 있다.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바로 실존 인물 그래서 저희가 잠시 만나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성민규 단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단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너무 이른 아침에 인터뷰 부탁드려서 죄송했는데 우리 작가를 통해서 들으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면서요.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예, 대략 뭐 5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아, 그러세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남들보다 뭔가 다르게 뭔가를 해야지 좀 앞서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일찍 일어나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새벽에 운동을 하세요? 예, 보통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바로 운동에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수 출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잠깐 하신 적은 있다면서요? 예,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야구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아 타이거에서 야구 잠깐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마이너리그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리그 드라마는 자주 보세요? 예, 제가 원래 TV는 보지 않는 편인데 이제 주위에서 이 드라마 재밌다 그래서요. 네. 이제 몰아보기로 한 보고 나서부터 이제는 본방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간에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얘기도 들으셨겠네요. 단장님이 지금 백승수 단장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가찬이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드라마의 그 이제 대본 같은 것도 이미 다 세팅이 예전에 되었었고.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이제 그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저를 모티브 삼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말씀은 단장님이 단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본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아, 확실한 반박이시네. 아, 그런데 비교해 주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단장님한테 별명 생긴 거 아세요? 남궁민규라고. 왜냐면 그 드라마 속 이 백승수 단장 역할 그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배우, 남궁민 씨죠. 남궁민 씨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단장님 성함과 합쳐갖고 남궁민규 이렇게 뭔가 부르고 있다고 하던데 들으셨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딱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드라마에 계신 남궁민 씨는 워낙 잘생기셨고 네. 또 이렇게 거기서 역할도 굉장히 좀 그 좋으신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저는 뭐 과찬이죠. 근데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구단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현실 부합률을 한 몇 퍼센트라고 평가를 하세요? 아, 저도 이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딱 몇 퍼센트라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드라마를 몰아서 봤을 때 정말 현실과 동떨어졌다면은 네. 안 봤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그 사무실의 구조라든지 직원들의 일하는 근무 형태라든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상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KBO에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숫자로 표현하자면 대략 한 80% 정도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어, 80%? 예. 예. 그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이제 그 선수단과 이제 단장의 그 임동기 선수라는 선수가 단장한테 대하는 태도. 네. 그리고 또 단장이라는 사람이 또 사장님과 이제 구단 관련된 사람한테 이제 하는 행동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행동, 약간 그러니까 픽션이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임동규 선수처럼 그 단장한테 대드는 선수가 실제로 나온다. 그러면 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그거를 제가 저도 강하게 나가야 될지 약하게 나가야 될지 선수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리 나가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좀 이제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저도 사실상 그 사 대표님이나 이제 그런 또 구단주 관계자님께 그렇게 쉽게 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거는 선수가 쳐가지고 공을 아마 그 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반장한테. 아, 그 정도 백컨트리를 어리면 트레이드 안 시킵니다. 아,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얘기해서 이제 넘어가서 현실 얘기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단장님이 지금 그 롯데 이제 단장을 맡으신 그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지난 시즌 성적 기억하고 계시죠? 네, 마지막 자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리 아주 표현을 순화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올해 성과 지금 그 목표하고 있는 성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어떻게 목표를 몇 등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순간도 제가 몇 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네.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모범답안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피해가고 계십니다 지금. 네. 예, 아니 모험답안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여쭤봐요. 제가 예를 들어 저희가 메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하위권을 지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들이 지난 시즌에 그 치렀던 팀 1위부터 5위까지 순서 팀들이 다 5위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항상 전 시즌에 5위에 있었던 팀들이 그대로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지난 시즌에 있었던 걸 토대로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여기서 뭐 어떻게 몇 위를 하겠다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듣는 것도 또 제가 전망하는 것도 그것보다는 그냥 제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근데 부담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단이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롯데 구단 팬들의 어떤 팬심은 뭐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팬심 아니겠습니까? 저도 팬심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팬심이라는 게 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잘하고 팬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주신다면은 네. 그렇던 그 관심이 더 커지고 팬들 더 많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그냥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좀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유튜브로 기습특공 777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롯데 팬심인 것 같기도 한데 최소 목표로 네. 4위 정도는 해야죠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목표를 잡을 거는 최소라 목표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경기에 승리를 이면 최소 4위 정도 해서 그럼 4위 정도를 하고 만족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제가 4위를 한다는 말도 아니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몇 위를 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미국 프로야구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단장님. 네. 미국 프로야구단의 그 구단 운영하고 지금 한국 네. 프로야구단의 구단 운영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굉장히 그 수직적인 구조와 수평적인 구조.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그런 단어가 미국에는 없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저는 매년 한 해 한 해를 제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일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는 제가 이 구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며 내가 나갔을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항상 네. 제가 승진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근데 한국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서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아, 오히려 그런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본다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동기부여가 오히려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기부여도 네. 적은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아 롯데 팬들이 많이 들으시나 봐요. 9085님은 꼴찌들의 반란이라는 이변을 팬들은 기다립니다라는 댓글 달아주셨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꼴찌들의 반란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해 마지막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네.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일관되게. 아, 꼴찌라는 표현은 제가 하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패배의식이 젖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9029님이 단장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역시 스포츠맨이라고 하시고 이어서 설 명절 피로를 푸는 듯합니다. 올해 롯데 잘할 겁니다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유쾌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올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성민규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